안녕하세요. 네, 제품 강의를 맡은 샤론더즈 마스터 손연아입니다. 오늘 너무 행복해요.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멀리서 천안에서도 제 파트너 사장님도 천안 사시는데 또 천안에서 이렇게 사업자 사장님이 오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끌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 9월부터 전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였고요. 그 전에는 5년 동안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네,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장예란 총장님을 만났어요. 이 5월달에 장예란 총장님을 만나서 미팅을 진행하다 보니 정말 이 자영업으로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구나.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이런 부자라는 이런 삶을 장예란 총장님은 이미 성공자의 길로 가 있으셨던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저랑 똑같이 8년 전에는 같은 중국어 강사일을 하셨었어요. 하지만 이런 선택의 도구가 다름에 따라서 8년 뒤에는 이미 성공자의 자리에 계셨고, 저는 아직도 가게를 그때 당시 가게를 정리하면은 정말 단돈 천만 원도 없는 그런 자영업 소상공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결심을 하고 부동산을 찾아가서 저의 가게를 내놓고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고요. 9월부터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큰 성과를 낼수 있었던 데는 애터미의 제품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애터미의 제품력, 그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나가서 그 어떤 제품과 비교를 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제품력. 오늘은 제가 제품을 소개함과 동시에 내가 이런 제품을 나가서 정보를 전달을 할때 어떻게 전달하는 꿀팁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애터미의 제품. 사장님들 혹은 지금 오늘 처음 오시는 소비자분들, 애터미는 제품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애터미는 절대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닙니다. 애터미는 제품의 정보력을 전달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자, 먼저 동영상부터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름을 잡기 위해서는 먹고 바르라고 했는데 바르는 건 네. 지금 잘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수정 씨가 좋아하는 먹는 방법에 대해서 기다렸습니다.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먹는 네. 방법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콜라겐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오. 아니, 요즘 콜라겐 하는데 이게 뭔지 도대체 먹어야 하는 건지 발라야 하는 건지 뭐 도대체 뭐 진짜 어디 먹어야 돼요? 채워야 먹어야 된다고 돼요? 그런 거 그냥 아닌가? 무조건 먹고 채워야 돼? 네, 콜라겐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 좀 해드리면 피부, 뼈, 장기의 막, 머리카락 뭐등몸 전체에 조직을 형성하는 데꼭 필요한 조직 형성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세포세포가 서로 지탱할 수 있도록 아니면 무너지니까 접착제 같은 기능을 하는 콜라겐이 특히 피부 탄력을 결정하는 피부 진피층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니까 네. 제가 모형 하나 준비했는데 잘 보시면 요 위는 피부고요. 그 밑에 진짜 내려가면 진피층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 진피층 사이를 이렇게 잘 지탱하고 있는 게 콜라겐이에요. 이렇게 받쳐주고 있네요. 네, 받쳐주고 있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관리가 잘안 되면 네, 이렇게 해서 좀 흔들흔들하거나 네네. 주저앉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 더 심하게 관리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탄력도 저하되고 탄력이 없어졌죠, 이미. 예. 예,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아~ 이게 건물을 지으면 안에 철골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몸 구조도 똑같네요. 그럼요. 폭삭 내려앉은 게 주름골이에요. 그러면 저처럼 나이 들수록 콜라겐이 엄청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콜라겐이 부족하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우리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신호를 보내나요?
눈가 이렇게 네. 피지선이 약한 부분, 입가 많이 움직이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갑자기 주름이 생긴다거나 네. 태안 직후에 평소보다 더 당긴다 이런 것들이 다 콜라겐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먹어서 콜라겐을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아 어머나 주름 이게 폭삭 내려앉아서 주름거리 생기잖아요. 그쵸? 그게 사실은 콜라겐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콜라겐은 많은 분들이 이너뷰티라고 하고요. 이뻐지기 위해서 드신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콜라겐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네,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중 30%가 콜라겐이라고 하고요. 특히 피부의 진피층의 90%가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어떤 분들 제 소비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내가 콜라겐을 먹었는데 무릎이 안 아팠어. 이 연골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 콜라겐이. 네. 그래서 이게 여자들만 드셔야 되냐? 제가 오늘 또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꼭 드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콜라겐이 나이가 들매 따라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20대부터는 특히 20대 이상인 분들. 아, 손 들어 보세요. 아, 오늘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드셔야겠죠. 아, 20대 이하인 분들. 아, 20대 이상인 분들이니까 다 손 들었죠. 20대 이하인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다 누구나 다 콜라겐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피부가 콜라겐이 나이가 들매 따라 콜라겐이 감소가 되고요.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감소가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남자분들도 굉장히 본인들 그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라겐은 꼭 우리가 드셔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이게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이에 들매 따라서 감소된 뿐만 아니라 이런 자외선 외부에서 오는 이런 손상 때문에도 콜라겐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많이 발라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피부를 보호하려면 선크림을 많이 발라라. 그 직접적인 원인이 이 자외선에 의해서 이런 콜라겐이 감소됨에 의해서 기미가 생긴다거나 주름이 생긴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한 4, 5년 전부터 콜라겐은 붐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식지 않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시중에 너무너무 많은 콜라겐 제품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나, 무엇을 체크하고 골라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성 성분인 콜라겐 함유량이 얼마인지, 두 번째,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인지, 세 번째는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인지, 네 번째는 기능성 원료인 PC 콜라겐 펩타이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지, 이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지, 이 단어에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에는 휴대하고 섭취하기 편하면 좋겠죠. 네. 그러면, 우리 애터미 콜라겐은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인증 받은 개별 인정형 원료인 PC 콜라겐 펩타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개별 인정형 원료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처음 우리가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실 부분이 있어요. 여기 요 마크 보이시나요? 건강 기능성 마크. 이건 식품 의약 안전처에서 발급해주는 이런 건강 기능 식품 안전 마크를 꼭 체크를 하고 드셔야지. 아니면은 내가 식품 의약처에서도 확인을 안 했고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없는데 내가 이거를 과연 얼마나 먹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개별 우리 애터미 제품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개별 인정형 원료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개별 인정형 원료란 과연 무엇인지 고시형 원료는
지난주 화요일 제품 강의 때 우리 노성훈 본부장님이 그 홍삼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거시용 원료는 이미 지정을 했어요. 이 홍삼 제품에서 거시용 원료는 진세노사이드 그 함량을 보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미 거시가 된 거고요. 개별 인정형 원료는 지금 시중에 그전에는 없던 이런 원료를 사람이 흡수를 했을 때 먹었을 때 이게 흡수가 잘 된다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 이런 원료를 사용을 해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료 발굴 그리고 효과 입증 안전성 입증까지 많은 돈이 투자가 돼요. 돈도 많이 투자가 되죠. 또한 이 시간도 엄청나게 수요가 되는 겁니다. 저희 애터미의 대표적인 제품 해머힘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거 개발에 해머힘을 개발해 내는 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따가 콜라겐 하나 드릴게요. 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투자한 금액은 얼마예요? 50억이에요. 50억.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50억은 심지어 우리 국세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최소 이런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되기까지 3,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최소 20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들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효과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어때요? 효과도 더욱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내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해서 아니면은 효과도 입증 안 되는 이런 제품을 먹기보다는 어떤 게 과연 나한테 더 유리한지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애터미 인체 애터미 피시 콜라 이더 콜라겐은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테스트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눈가 주름 개선을 이미 확인을 했고요. 피부 탄력 개선 확인, 피부 보습 개선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포털 사이트 정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정보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애터미를 아직 몰랐을 때 소비자로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엄청 이 포털 사이트에 엄청난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유나가 광고를 하고 있는 이런 제품을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 소비자분들이 기존에 많이 드시고 계시는 제품이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대한민국 넘버원 저분자 콜라겐, 고함량 콜라겐, 이런 이거 뭐 N쇼핑 콜라겐 부문 1위, 이런 콜라겐 14,000만 통 판매 돌파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게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보이나요? 제품 유형이 기타 가공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다 떠나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런 콜라겐 함량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게 얼마가 들어가 이게 건강기능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이런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은 이게 원료 함량을 표시하게가 돼 있어요. 내가 어떤 기능성 원료를 사용을 했는지 그 기능성 원료를 표기를 법적으로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문구로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사실은 기타 가공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저희 소비자분들한테 말씀을 해요. 소비자분들이랑 사업자분들한테 사업자분들한테는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애터미 제품들이 싸요? 비싸요? 제품이 좋은 거는 우리가 다 이미 인정은 한 사실이고요. 비싼가요? 싼가요? 싸죠. 아니 그 오메가3가 3개월에 19,200원 말이 됩니까? 그쵸? 그리고 그 루테인도 3개월에 뭐 다 이런 제품들만 팔다 보니까 콜라겐 2주분에 33,800원이니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자 특히 사업자 사장님들이 나가서 얘기했더니 이게 비싸서 못 팔겠어요. 파는 일이 아니라고요.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라고요. 팔지 마세요. 제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냐. 여기 보면은 저희 콜라겐은 첫 번째 얘기해야 될게 개별 인정형 원료로 만든 겁니다. 이런
인증 식약처에서도 인증도 못 받은 콜라겐을 저렴한 가격에 많이 사서 드셔서 효과를 못 보실 거예요. 아니면은 한 병에 2천 얼마를 투자해서 2,500원도 안 되거든요. 이거를 한 달분으로 계산을 하루하루 먹는 거, 하루에 한 병 먹는 걸 계산해보면 2,5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확실하게 내 젊음, 챙길 것이냐?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네. 확실하게 챙기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건 저 분자 512달톤의 이런 어린 콜라겐 펩타이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달톤이 이게 크기거든요. 머리카락 반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런 달톤이 작을수록 흡수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512달톤을 사용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부활료도 하이우론산, 엘라스틴, 세라마이드, 비타민C 이런 부활료도 좋은 것만 넣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제 소비자분 중에 이렇게 했어요. 아, 제가 당뇨가 안 좋은데 이걸 먹었더니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맥주를 드셨잖아요. 맥주를 드실 때는 왜 당 수치를 체크를 안 하시고, 네. 여기에는 이렇게 인체에 이런, 안 좋은 당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를 어디에 가서 찾냐. 네. 어디에 가서 찾는지를 제가 한번,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돌아와서 체크를 하고요. 이거 꿀팁을 이제부터 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기능식품 공부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예요. 우리 N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식품 안전나라를 검색해 보시면 이 화면이 떠요. 이 화면이 뜨는 중에서 여기 소비자, 우리는 소비자로서 전문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잖아요. 소비자를 클릭하셔서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요 화면이 뜨거든요. 요 다음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는 뭐 기억력, 수면 여러 가지 많은 뭐 면역력 많은 이런 기능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별 정보가. 거기에서 오늘은 제가 콜라겐을 소개를 할 거잖아요. 콜라겐 정보를 전달할 거라서 피부를 클릭을 해 봤습니다. 피부를 클릭을 하면은 엄청 식품 안전 나라죠. 이 사이트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 피부의 뭐 역할이 무엇인가요부터 시작해서 쭉 다 나와 있어요. 천천히 이제 가서 찾아보시고요. 저는 여기 보시면 고시형 기능성 원료와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PC 콜라겐 펩타이드 개별 인정형 원료를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은 쭉 나와요. 정말 제가 이거 이너 콜라겐 이 시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검색해봐도 꾸준히 새로운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애터미 콜라겐을 클릭을 했을 때 원재료가 다 나옵니다. 복숭아 농축액, 열매, 전혀 당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천연으로, 애터미 제품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천연으로 만든 정말 좋은 제품, 가성비가 품질이 너무너무 우수한 제품을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다는 것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어떤 함량을 어떤 원재료가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 콜라겐은 이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제가 콜라겐을 한번 제일 초창기에 콜라겐 강의를 할 때 밤을 샌 적이 있어요. 콜라겐을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시중에 유명한 콜라겐은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콜라겐도 다 찾아봤어요. 어떻게 찾아보냐면 여기 방금 이 앞에 보셨죠? 여기 콜마 BNH 공장 나오지만 여기 또 주성 나와요. 그러면 이런 콜라겐 이름을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검색해요. 그 제품을 검색하면 당연히 거기에 가격이 나와 있고 그 사이트에는 그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비교한 겁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다 찾아봤다. 찾아봤더니 우리 동일한 원료로 동일한 함량으로 동일한 이런 품질이 나왔을 때 우리 애터미 제품보다 싼 제품은 없더라.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찾아할 몇 가지 이런 예시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너뷰티에서는 엄청 유명한 브랜드긴 하거든요. 대기업 제품이에요. 대기업 제품인데 어떤 원료를 사용하는지 클릭을 해봤을 때 제가
애터미를 금방 시작, 21년도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21년도에는 이 제품이, 이 대기업 제품이 자꾸 리뉴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제품을 찾아봤을 때에는 저희와 똑같이 3250 함량을, 3250mg을 사용을 했어요. 콜라겐 함량을. 하지만 요즘 이슈가 뭐예요? 아, 달톤이 적어야지 흡수가 잘 된다. 막 달톤, 달톤 얘기를 하다 보니, 대기업에서 달톤을 300달톤으로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또 우리 소비자가 막 당황해요. 아, 저 국장님, 국장님, 저 이거 나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달톤이 우리보다 적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들어가 봤더니, 이 함량을 1000mg 밖에 안 넣었어요. 우리 몇 개, 얼마 들어가 있다고요? 3250 들어가 있어요. 여기 1000mg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이 대기업 사이트에서 파는 금액이 아닙니다. 네이버의 최저가 이런 제품을 제가 이거 캡처를 해서 왔는데요. 금액도 우리 것보다 비싸요. 그쵸? 자,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미 한 1년 전에 핫한 브랜드였어요. 요즘에는 또 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한번 싹 다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했다가 똑같이 뭐 이거는 후원 방문 판매 이런 브랜드에 아, 이영애 너무너무 우아하고 내가 마시면은 내가 이영애가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맞죠? 그래서 이런 이 콜라겐의 함량을 제가 또 봤습니다. 함량이 2000mg이에요. 네. 달톤은 저희와 같더라고요. 여기도 달톤 수는. 네. 그 다음은 아, 예전부터 유명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이것도 이건 이게 클릭 이거 이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제가 또 클릭을 해 봤어요. 클릭을 해 봤는데 이건 이게 금액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사이트에 금액이 안 나와 있고 이름 쓰라고 연락처 쓰라고 그러고 막 성별 나이 다 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보를 적어 넣으면은 전화가 와요. 이 제품은 전문 세일즈가 이 제품만 팔고 있는 거예요. 전문 세일즈가 역시 방문 판매 형식으로요.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 비교표 만들어봤습니다. 네, 비교표. 여기 지금 그 정보를 쓰라고 했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천땡땡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달분이 30만 원이에요. 한 달분이. 그러면 이런 세일즈분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래요. 아, 3개월분 사면 2개월분 더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 3개월분 사면 2개월분 더 주니까 개이득.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희와 똑같은 함량의 콜라겐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격은 저희의 몇 배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콜라겐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사업자분들은,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같은 값이면 내가 정말 이 돈을, 2,500이라는 이 돈도 내가 확실하게 쓰고 확실하게 효과를 보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또 이거는 한 몇 년 전에 엄청 유명해요. 김사랑 그 배우분이 광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엄청 유명한 이거 드시는 소비자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거 드시는 소비자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는 얘기를 해요. 아, 사장님 그래도 참 잘하셨어요. 그래도 건강기능식품은 드시네요. 건강기능식품 콜라겐은 드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당시에 막 이 콜라겐 막 광고를 할 때 최초로 건강기능식품 인증받은 콜라겐이다 마켓 이렇게 막 나왔거든요. 하지만 가격대로 하면 당연히 저희 것보다 쌉니다. 저희 것보다 싸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1000mg이에요. 그것도 이정의 1000mg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만한 콜라겐 함량을 흡수를 하려면 6달 드셔야 되죠. 그 6달 가격을 우리랑 비교해보면 우리 것보다 결코 싸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희 콜라겐. 자, 첫 번째 흡수가 잘 되는 어린 콜라겐 펩타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무조건 애터미 콜라겐을 드셔야 된다.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인증 이중 복합 기능성 제품이다. 어린 콜라겐 펩타이드 3270mg을 함유하고 있다. 부원료도 좋은 원료만 넣었다. 아, 마지막으로 액상이 흡수가 제일 좋아요.
네, 액상이. 이런 알약이나 뭐 이런 다 떠나서 액상이 우리가 왜 그 허땡땡 막 이런 관절약도 그런 그 제품들이 대기업에서 그 브랜드들이 광고하는 게 뭐예요? 액상이 흡수가 제일 잘 돼요. 그게 없는 말이면 지어낼 수가 없거든요. 네. 또 우리 건 또한 어때요? 아, 요렇게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가 너무너무 좋은 이런 제품이라는 겁니다. 네. 어때요? 콜라겐 하면은 이제는 생각하지도 말고, 왜냐면 제가 식약처에 들어가서 밤새서 찾아봤거든요. 네. 가성비로는 애터미 콜라겐을 따라올 게 없다. 따라올 제품이 없다. 애터미 콜라겐 선택하셔야겠죠? 네. 네. 자, 다음은, 제가 이게 콜라겐을 이게 준비를 하면서 정말 밤샜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제가 두 번째 제품은 정말 이런, 들어갔을 때 이게 또다시 시작 스타트 복습입니다. 식품 안전 나라에 들어가셔서 우리 여기 건강 기능별 식품 기능별 정보에 들어가셔서 제가 이번에는 여성 생식에 클릭을 했어요. 왜냐하면 콜라겐 같은 제품은 엄청 많잖아요. 그 원료 사용이나 계속 끊임없이 개발해 내고 있고 많지만 여기는 얼마 없어요. 보면은 보이시죠? 거시형 기능성 원료 말고 개별 인증형 기능성 원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이 제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뭐냐면 바로 애터미 W 이너 밸런스예요. 네, W 이너 밸런스고요. 이 제품을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유산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유산균은 변비가 있으신 분만 유산균을 드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장내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유산균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W 이너 밸런스는 오늘 남자 사장님들도 오셨지만 그 엄청 유명한 브랜드 유한 땡땡의 그 서희연하고 인교진 아시죠? 그 두 분이 부부인데 거기에서는 그 인교진이 나와서 마누라를 위해서 선물을 해왔다 막 이러면서 그 이 광고를 하거든요. 우리 오늘 오신 남자 사장님들도 잘 듣고 가셨다가 와이프를 위해서 와이프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W 이너 밸런스는 여성의 질 건강과 장 건강을 동시에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흡수를 해서 요 하나를 흡수를 했을 때 장에서부터 질까지 이 유해균과 유익균의 밸런스를 맞춰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여기 보시면 개별 인정형 제2014-27호 이거를 사용했죠. UREX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균주가 어디에서 왔냐? 이 기능성 원료의 균주가 크리스찬 한센, 덴마크 회사예요. 세계 3대 회사인 크리스찬 한센의 덴마크 한센의 유산균을 사용을 했어요. 1450년 전통의 이만한 시간을 프리바이오틱스만 연구해 왔다면은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은 균주를 그런 그 기능성 원료를 개발을 해 냈을까요? 그렇죠? 네. 다음은 저희는 식물성 캡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 가방에 제가 오늘 갖고 올라온다는 게 못 갖고 왔는데 애터미 유산균을 갖고 왔거든요. 네. 이렇게 식물성 캡슐이에요. 목넘김이 엄청 힘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엄청 작아요. 여기에 식물성 캡슐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전혀 드셨을 때 속이 더 부대끼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점. 다음은 이런 간편한 특수 용기. 이 특수 용기도 저는 이걸 다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껍질을 벗겨내고요. 이 특수 용기에 예를 들어서 뭐 소팔미터 누구한테 뭐 일주일분 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담아서 주거든요. 이 통에다 요거를 벗겨내고 그렇게도 이 통을 활용을 해요. 왜냐면 이 통 자체가 외부와 내부에서 이중적으로 외부로부터 습기를 차단하게끔 만들어진 특수 용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유산균들은 뭐 내가 오픈을 하자마자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유산균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전혀 요 이대로 놔둬도 내가 마지막까지 이걸 먹을 때까지 보증균수가 10억 마리가 보증이 되거든요. 네.
다음은 이런 질 우리 질 유산균 이너밸런스에도 부활료가 좋은 부활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연, 크랜베리 추출물, 비타민 D, 프락토 올리고당. 이 올리고당 이거는 목이에요. 풀이 이 풀이 뭐 시중에서는 무슨 뭐 포스트 바이오틱스 막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유산균조차도 정말 이런 건강 기능 식품 이런 마케팅에서는 너무나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별 인정형 원료는 무조건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통한 질 건강 기능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 우리의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60일간 섭취를 했을 때 이런 질염 개선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한 이런 여성 갱년기 여성들한테도 이런 많은 효과를 봤다는 인증 시험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감염력 없는 여성 64명 대상 60일간 섭취를 했을 때 이게 유산균이 검출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검출이 확인이 됐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 이 유산균이 장을 통과해서 질까지 도착을 했을 때 이미 거기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유해균과 싸워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그 비율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입증이 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능성을 입증을 했는데요. 제가 시중의 타사 제품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 두 번째 제품이 그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희현이랑 인교신이 막 광고를 멋있게 했던 그 제품인데 대기업이기도 하고요. 또한 의약품을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제 주위에는 이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유산균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지만 이게 사실 질유산균 시장이 시작된 지는 얼마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개월 전에 자료를 조사했을 때랑 지금 조사했을 때는 또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뭐 한국 여성들 어떤 거에 통해서 얻은 무슨 그런 유산균 뭐 이런 엄청 여러 가지 뭐 이런 유산균을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정말 요즘에는 쇼핑을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막 선택 장애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소비자들한테는 무조건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믿고 드세요. 제가 검색하고 비교하고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냥 믿고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때요? 소비자분들은 첫 번째 돈을 절약하죠. 그렇죠? 두 번째 시간을 절약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 뭐냐면 요 제품이 저희랑 똑같은 균주를 사용했어요. 크리스찬 한센의 덴마크사의 그 똑같은 균주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면은 저희의 거의 두 배에 가까워요. 한 달분 가격이. 저희는 45캐슐이 이게 한 달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39,800원이 한 달분인 줄 알고 계시는데 이게 45일분이거든요. 네, 45일분이어서 한 달분으로 했을 때는 26,500원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PB까지 있어요. 네, 또 유명한 넘버원 맨날 넘버원 한다는 그 제품에 비비땡의 제품을 들고 왔는데 여기에도 이런 균주를 사용을 했는데 이 균주 자체가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없는 균주인 거예요. 그냥 세포주의 실험만 있다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조사했을 때 나왔거든요. 그치만 또한 저희 제품보다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섭취를 해야 되냐? 자, 여기에는 요거는 뭐냐면 질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요 정도의 유익균과 유해균을 갖고 있을 때 이게 정상이다. 건강한 질이다. 건강한 장이다. 장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장이 우리가 안 좋으면은 이 유해균 유익균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해모임 좋은 거 많이 먹어도 흡수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했을 때 유산균은 필수로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거는 질까지 챙길 수가 있지만 섭취 대상을 볼게요.
면역력이 낮은 여성, 감기처럼 오는 질염. 이거는 정말 무슨 이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정말 산부인과도 정말 그냥 내과 드나들듯이 많이 젊은 친구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여성이라면 한 번쯤은 내가 이런 유산균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주위에 도움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꾸준히 이걸 드시고 안 다니시고 원래는 자주 다녀서 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다니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예 안 다니신다고 하거든요. 이거랑 저희 해모임을 드시고 나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네, 진짜예요. 저는 감기보다도 더 자주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곤하면은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게 지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갱년기, 폐경기 여성. 아, 엄마한테도 다 선물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출산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 마찬가지입니다. 출산 준비 중이어서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좋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너무나 안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출산 전후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건강이 우려되는 임산부 및 수유 중인 여성. 네. 그리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불규칙적인 생활에 고생하시는 여성, 스타킹, 스키니 등 꽉 끼는 옷을 자주 입으시는 분. 건강 관리를 위한 모든 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품은 두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정말 애터미는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에요. 파는 일이 아니고 내가 이 제품 정보를 전달을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이 제품 정보를 알아서 나부터 바꿔야죠. 나부터 먼저 사용을 해봐야지 내가 자신감 있게 나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먼저 와서 이런 정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이 두 제품으로 많은 제품 전달하시고 우리 사업에서 모두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